사실은 여러분들 재능에 대한 한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굳이 만화에 대한 것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다들 재능 한탄을 많이 하시는데 유독 창작 쪽, 프리랜서 쪽 이쪽이 굉장히 재능에 대한 어떤 그 자학을 많이 하는 분야거든요. 나는 재능이 있나? 좀 더 나가면 재능이 뭔가? 정말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애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재능이 있을까? 나는 왜 없을까? 더 나아가면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재능이 있다고 다 되는 건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재능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고민을 꽤 오랜 기간 다각도로 해서 마흔이 가까워진 지금은 거의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화를 한 30년 넘게 그리신 어떤 선생님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술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종범아. 나는 만화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만화 30년 넘게 그리신 분께서 그지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화에 있어서 필요한 재능이 과연 뭘까? 만화를 평생 그려온 저 선생님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과연 그 재능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지망생들 신인 작가들은 맨날 하는 말이 지가 재능이 없대. 근데 만화를 그리는데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만화가가 되는데 필요한 재능이 뭔지 알고 있다란 뜻이잖아요. 그죠? 만화가가 되는데 필요한 재능이 뭔지 만화의 신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그는 알까? 저는 모른다고 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갑자기 물어본다고 칠게요. 만화가가 되는데 무슨 재능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볼게. 뭘 얘기할지 모르지만 좀 서로 다르겠지만 뭔지는 얘기하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자기 재능은 시도 때도 없이 의심하면서 만화가가 되는데 어떤 재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서로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만화가가 되는데 그림 재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현역에서 프로 작가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림에 그닥 재능이 없어 보이는 작가 솔직히 머릿속에 한두 명씩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토리 작가랑 같이 일하는 만화가는 그럼 다 만화가 아니에요? 휴지 안 나는 마감력? 솔직히 다 알잖아요. 마감 듣고 펑크 내는 작가, 프로 작가 그러면서 직업적으로 쭉 하고 있는 작가 한두 명씩 여러분들 다 떠오르잖아요. 만화가가 되는데 이런 재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어떤 걸 가져와도 그분이 말씀하신 그 재능 없이 만화가가 된 사람의 예를 몇십 명은 댈 수 있어요. 과연 재능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별로 이렇게 정리해보지 않은 채 나는 재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쉽게 해. 제가 만화가 데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음악을 한창 직업으로 삼아서 연주를 하고 살다가 만화가를 준비를 다시 해야겠다. 데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27살 때 겨울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 제가 그때 대학 졸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화가 데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화 기회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다들 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심하게 되죠. 네. 내가 그린 원고가 되게 쓰레기 같아 보이고 휴지 같아 보이고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어떤 문구가 있어요. 아직도 그 문구의 출처를 잘 몰라가지고 답답한데 그 포커 플레이어들이 테이블에 딱 앉으면 딜러가 카드를 쫙 돌리죠.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지 다들 아시죠? 일단 돈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카드를 확인합니다. 나한테 온 카드가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해요. 나한테 있는 카드가 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카드가 좋은 펜가, 똥펜가, 할미 해볼 만한 펜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프로건 아마추어건 기본적으로 그 포커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그게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만화나 웹소설, 웹툰이나 이런 창작 쪽, 음악이나 이쪽을 보면 내가 딱 받은 카드를 들춰보지도 않고 난 이 카드가, 나한테 온 이 카드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아닐 거기 때문에 난 이 게임 못할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말은 그거였어요. 일단 자기가 가진 패를 봐야지 어떻게 게임을 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 내가 그 말에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래. 내가 가진 패가 뭔가 이러고 한번 쫙 봤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술 먹는 건가?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 시절에 가장 자신 있게 쌓아놨던 어떤 나의 카드랄까 이런 게 모르는 사람하고 되게 쉽게 친해지고 접근하고 말 걸고 술 먹고 이런 걸 내가 굉장히 잘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 어디다 써? 이 카드 어디다 써? 내 카드를 까봤더니 주량이 나와. 주량. 아 이 주량 이거 어디다 써? 마라가 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가진 카드가 그거니까 그걸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친해지고 같이 술 먹으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취재 기반 만화를 그렸어요. 왜냐면 당시에 웹툰 배도를 봐도 서점에 가서 웹툰이 출판된 걸 봐도 취재를 해서 그린 것 같은 전문 소재 만화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쓰면 그림이 좀 부족해도 저런 만화가 없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된 거야. 그때 확신을 했죠. 아 역시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그림이 맞았구나. 내 패를 봐야 되는구나. 제가 들었던 그 인상적인 말이 맞았다라는 확신에 찼죠. 2009년에 제가 데뷔를 해서 2010년 2월 달이 끝났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재능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하게 된 되게 중요한 체험들이 있는데 목표를 정했죠. 그 당시에. 지금하고 또 분위기가 좀 달랐지만 그래도 그때도 역시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업계 1위였어요. 이미 그때. 일단 데뷔라는 목표는 이뤘으니까 차기작은 좀 더 독자가 많은 데로 가고 싶다.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같은 데죠. 근데 이제 뭐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희망고문하지 않으려고 딱 기한을 잡았어요. 1년만 준비하자. 1년. 딱 1년만. 1년도 아니야. 그때가 2010년 2월이었으니까 그해 연말까지만 준비를 해보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또 예전에 넣었던 플랫폼들에 도전해보고 아니면 잠깐 뭐 돈 모으려고 다른 직업을 갔다 오든가 아무튼 뭐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 2010년 연말까지 한번 달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준비를 하고 넣었는데 까이고 거절당하고 여러분 제가 그 해의 연말 때까지 대충 지금 10개월이죠. 2월 달인데 연말까지 목표였으니까 10개월 동안 네이버 웹툰에서 몇 개의 작품을 까였냐면 7개를 까였어요. 진짜 겁나 바쁘게 까인 거야. 전화해서 막 저기 거절할 거면 빨리 거절해주세요. 다음 거 들어가니까. 당시에 투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된 시놉시스. 1화 원고 완성본. 그 다음에 3화까지 콘티. 뭐 그랬을 거예요.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지금도 늘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저는 약간 입버릇처럼 운이 좋아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고 믿고 있고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지점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컸냐면 당시에 부천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작가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되게 운 좋게 작업실 하나에 같이 껴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실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많았는데 그 작업실에 그 형들이 동료 작가들이 다 잘나가는 분들이었어요.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나중에 연재되면 갚아 이러면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운이 좋았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돈을 빌려줬잖아. 이제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내 원고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게 진짜 태어나서 일생일 때 제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원고를 봐주기 시작했어.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남일이 아닌 거지. 돈을 넣었으니까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내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원고를 봐주는 경험만큼 감사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도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져. 이제 이 사람들도 슬슬 이제 깝깝한 거죠. 아, 이게 왜 안 되지 계속? 이 정도 이쯤 되면은 약간 이거 될 법도 한데 왜 안 되지? 아 내가 망할 주식에 돈을 넣었나? 이거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원고를 딱 그려가지고 네이버에 보내기 전에 억수 작가님한테 원고를 보여줬어. 근데 억수 작가님이 갑자기 나한테 야 이건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냈죠. 자신감이 풀 충전돼가지고 네이버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 PD였던 김중구 대표님 네이버 담당자님이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해. 그 요일까지 기억해. 야 다음 주 수요일에 나 가는데 또 작업실 갈게. 여러분 담당자가 작업실에 직접 오겠다고 한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지금은 달라요. 그 1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는 풍토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웹툰 작가를 관리하고 담당해야 되는 담당자도 무지하게 바쁩니다. 근데 그 PD님이 담당자님이 작업실에 오겠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됐다는 거거든. 아니 거절 같은 뭐 거절이면 메일이나 전화로 합니다. 근데 일부러 바빠 죽겠는데 작업실까지 찾아와서 문을 열고 저 죄송한데 연재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진 않아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고생한 걸 다 주변에서 보고 알았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날도 진짜 주변에 있는 동료 작가들 저희 위층에 하일관 작가 있었고 같은 층에 미티 작가 있었고 그 위층 하일관 작가 옆방에는 가도바이스쿨 용재형 있었고 그 옆에는 노블레스 광수형 있었고 저쪽 끝에는 송곳의 최규석 형님 있었고 다 이제 축하를 해주는 거지. 우리 작업실에도 뭐 재수 작가, 서구, 유비, 트롤트랩 유비 다 축하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그날도 이제 그 사람들 돈으로 술을 먹으러 갔어요. 나 아직 돈이 없으니까. 그날의 축하주도 그 사람들 돈으로 사 먹었어. 이제 그날 당일이 됐어요. 수요일이 된 거야. 그 담당자가 오기로 한 그날이 됐어요. 미팅 끝나고 연재가 딱 확정되면은 같이 축하하러 술 먹으러 가려고 작업실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어벤져스 같은 슈퍼 작가들이. 그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을? 난 너무 명확히 기억하거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연재 회의를 연재 결정하는 미팅을 하면 이제 얘기할 거 다 끝내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이제 작가님 언제 들어가실까요 이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지. 왜냐면 이제 나 들어가는 요일도 정해야 되고 언제쯤 들어갈지 그 몇 달 몇 월 달에 들어갈지도 정해야 되고 작가님 언제 들어가실래요? 이제 요 말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담당자였던 중구 형이 작업실에 딱 들어오면서 저를 딱 만났는데 보자마자 종구야 나 그거 이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거 연재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왜 온 거야? 그럼 왜 온 거야? 아, 그러면 전화로 가지. 메일을 보내든가. 어? 왜 굳이 와가지고 사람 설레게 어? 나쁜 새끼.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슈퍼스타 작가 하일권 작가 정필원 작가 두 분에게 차기작 언제 들어갈지 회의하러 물어보러 온 김에 겸사겸사 어땠겠어 기분이. 이제 다 모여있는 거 몰랐지 중경도. 그 순간 분위기 완전 갑분 장례식 완전 진짜 슬펐지. 나는 이제 연재가 들어갈지 말지로 지금 10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말 천재적이었던 그 작가들에게 빨리 다음 작품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하러 온 김에 너 작품 연재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하려고 온 거였어. 저쪽 구석에는 이제 그 스타 슈퍼스타 천재 작가님들이 이제 김중구 대표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죠. 거기는 빛의 색이야. 너무 밝아. 그쪽은 너무 밝아.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망막이 타버릴 것 같아. 아 저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난 이제 반대쪽 끝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요거 요거 지금도 갖고 있다. 요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요 수첩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네이버에 넣으려고 메모하고 구상했던 소재 모음 수첩. 여기 보면 이제 그동안 까인 것도 쫙 있으니까 내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그래 이거는 뭐 이래서 까였었지. 아 이건 이래서 까였었지. 아, 이건 이래서 까였지. 이거 보면서 나하고 약속했던 12월이 얼마 안 남았네. 12월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를 더 준비해서 하나를 또 낼 만큼의 체력도 멘탈도 안 남아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할까? 이렇게 그냥 고생했다. 할 만큼 했다. 나에게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옆에서 회의가 끝난 김중구 대표님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게! 이러고 나가는데 그때 저 수첩의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있었냐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목도 없고 줄거리도 없고 그냥 딱 한 줄 써 있었어. 딱 한 줄. 그 딱 한 줄이 감정이 없는 심리학자의 이야기. 근데 그쯤 되면 이제 사람이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안 될 거 알면서도 아무 말이나 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 말이나 하게 돼 있어. 집에 가는 준구 형 등에 대고 그냥 막 던진 거야. 형 감정이 없는 심리학자 얘기 어때요? 근데 그때 준구 형이 나한테 딱 돌아보면서 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 너 심리학과였지? 아 지금 네이버 웹툰에 전문 소재 없는데 언제 들어갈래? 내가 아직도 그날에 기억나. 언제 들어갈래? 그게 11월 11일이었거든요.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데뷔작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자기가 가진 카드, 내가 처음 받은 패를 까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패를 까봤다? 내가 남들보다 친화력이 있지. 그래서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데뷔작 반년 연재해봤다고 굉장히 건방져진 거죠, 지금. 내가 7년 동안 몇 천만 원의 등록금을 넣어서 내 전공으로 공부했던 학문이 심리학과였는데 단 한 번도 그건 염두에 둬본 적도 없고 음악만 하고 뭐하고 하면서 1년 10개월 내내 까였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내가 제일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내 카드 패 안에 어엿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심리학이라는 소재를 꺼내자마자 바로 됐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일단 까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 근데 데뷔작을 하는 기간 동안 내가 갖고 있던 카드 덱 안에 못 보던 카드가 추가됐었다는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카드를 까본다고 얘기하지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게임을 해볼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패가 추가됩니다. 데뷔작을 끝냈어. 그러면 내가 가진 카드에 없던 마감을 해본 경험이라는 카드가 추가가 되죠. 독자들의 댓글을 마주해본 경험이라는 카드도 추가가 돼요. 완결까지 달려본 뚝심이라는 카드도 추가가 돼요. 처음에는 똥패로 시작했는데 그 똥패로 할 수 있는 게임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갑자기 내 카드에 뭔가 카드가 못 보던 카드가 막 추가가 되거든. 근데 재밌는 게 그 뒤로도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재능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기한테 카드패가 왔는데 그 카드가 당연히 초반부고 아직 데뷔 안 해봤으면 별로 안 좋은 카드들밖에 없겠지. 근데 그 카드를 까볼 생각도 안 하고 아 이게 겁나 좋은 카드가 아니면 난 이 게임 못할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재능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재능에도 의미가 있어. 세계 최고의 자리를 두고 싸우는 순간엔 재능이 의미가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의 자리를 두고 싸울 때는 재능 때문에 갈라지는 영역이 생겨. 여러분들 우리가 만화가가 직업으로 삼아서 만화 그리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재능이 입장권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재능은 입장권이 아니라 천장의 높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의 최고점, 산봉우리 그걸 결정하는 게 사실 재능이거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라는 말을 입장권처럼 생각해. 없으니까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재능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죠. 한국에서 재능이라는 말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오해이자 가장 좁은 시야가 바로 그거예요. 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능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써서 만화가를 하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했지.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로 오늘의 주제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나는 적어도 내 재능을 탓해야 되는 지점까지는 노력해보았다. 저는 이 말이 대부분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의 공통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적어도 재능을 탓해야 되는 데까지 노력해봤다. 근데 그 말을 던지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직업적으로 만화를 그려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느 지점이었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재능으로 덮어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써서 만화가가 되면 됩니다. 근데 딱히 자기가 무슨 카드를 가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카드를 까봤는데 똥패예요. 쓸만한 카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뭐라 그랬죠?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카드 덱 안에 못 봤던 카드가 자꾸 끼어들어갑니다. 똥패로 거지 같은 게임 한번 하고 두 번째 게임 들어가잖아요. 내가 못 보던 카드가 하나 껴있어. 되게 좋은 패가 껴있어.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또 두 번째 게임 돌려. 그리고 거지 같은 게임이었어요. 그럼 내가 못 보던 카드가 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내 카드 패가 먹히네? 라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똥패로 카드 게임을 해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원고를 계속 해보라는 거죠. 아까 전에 타미부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되게 존경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곽백수 형님. 그분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재능 그거 되게 별것도 아닌 말에 다들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나 그분 말도 되게 명언 맞거든. 한줄요약! 만화가가 되는데 무슨 재능이 필요한지? 만화의 신도 모를 거다 이놈들아.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써서 만화가를 하면 된다.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듣고 나서 힘이 됐거나 힌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괜히도 약 팔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마저도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분들의 자유죠. 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 고민해서 나온 정리한 생각은 아니고요. 그래누리님께서 작업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작업하고 있으면 막 만부심 막 뿜뿜하고 올라오고 막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역시 난 만화 그리지 말고 약을 팔았어야 돼. 내가 만화가 아니라 옥장판을 팔았으면 지금보다 돈을 10배는 벌었을 거야.
오늘도 저희 마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 시간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닭고기가 남았어요. 닭고기 지금 당장 하시는 분들께 50% 할인까지 갑니다. 50% 다음 주가 복날인데 이로써 삼계탕 패키지가 남았네요. 여러분, 삼계탕 패키지 남아있는 거 딱 10개 남았습니다. 10개 딱 제 권한으로 30% 세일 들어갑니다.